안녕하세요. 신경내과 교수 임정입니다. 오늘은 거품요, 담배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소변을 보면 거품이 생기네요.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하고 방치했는데 몇 개월 꾸준히 거품이 생기고 있어요. 거품요가 나오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거품요가 있다고 해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변에 단백질이 빠져나온다. 이게 담백뇨가 됐죠. 담백뇨가 나오면 그 증상 중 하나가 거품요가 보인다는 것인데 진짜 담백뇨가 나온다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좀 의심해 보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거품을 잃어야 돼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거품이 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품을 인식을 했다면 좀 오래 가나? 이렇게 한번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진짜 의미 있는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셔서 담백뇨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코가 질환이 없는데 담백뇨가 나올 수 있나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하게 운동을 하신 직후라던가 아니면 발열이 심한 그런 어떤 감염증에 있는 경우, 너무 오랫동안 금식을 하셔서 아주 농축된 소변을 보시는 경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방광염, 요로감염, 뭐 신우수염 이런 거 앓으실 때 일시적으로 담백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사 말고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요단백이 양성이 나왔는데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요? 대체 담백뇨는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요단백이 양성이 나온다면 소변검사를 진행해보는 게 중요하고 이게 콩팥인데요. 콩팥이 하는 일은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담백뇨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콩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체액 같은 단위로 구성된 혈관 덩어리인데 그 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세면 안 되는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단백질이고요. 이거 콩팥 말고도 다른 증상들이 여러 개 있다는데 어떤 증상들인가요? 많이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부종이 있겠죠. 그래서 눈이 붓는다던가 정강이 앞쪽 이렇게 눌렀는데 바로 안 나오고 오래 푹 들어가 있다던가 장기 속에도 볼 수도 있거든요. 폐나 신장 같은 데가 보면 숨이 차고 장벽이 붓고 이런다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담백뇨가 나왔는데 하루치 여과 수치는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간 기능은 간 수치로 보고 두뇌의 기능은 IQ로 보고 하는 것처럼 신장의 기능도 신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으로 기능을 볼 수가 있고 혈액 속의 크레아틴인이라는 그 혈청 농도를 재서 뇌의 사구체 여과율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사실은 24시간 소변을 다 모아서 사구체 여과율을 검사해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인데 사실 환자분들께 매번 오실 때마다 24시간 소변봉을 다 모아서 오라고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쉽게 말해서 10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그게 점점 기능이 떨어져서 0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좋아요. 분식도 호황이거든요. 괜찮은가요? 권장하는 소금의 양이 하루 5g을 먹는 거거든요. 사실 누가 막 음식을 할때 내가 1g 소금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이 많이 늘어나면 콩팥이 많이 걸러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고혈압이 있다면 혈압관리, 당뇨가 있다면 혈당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단백뇨량이 많다면 신장 기능이 가파르게 떨어지거든요. 요즘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병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세요. 내가 한때 지난번에는 0.5였는데 이번에는 0.3이네요. 좋네요. 뭐 이런 식으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0.3, 0.5, 1, 뭐 2, 3, 4 이렇게 쭉 늘어날수록 신장 기능이 가파르게 나빠지는 요인이기 때문에 단백뇨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염이나 체중 유지하는 것 외에도 약이 있어요. 혈압약이거든요. 그래서 불혈압약이 기전 자체가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젊은 나이에서부터 혈압약을 먹기 싫다고 먹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세월이 10년, 20년 지날수록 내 콩팥이 망가지고 심폐체육도 투성이나 이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 발생하시기 때문에 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기보다는 단백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을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잘 따라와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